불박사 50대 여성 운전자입니다. 자, 또 70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이거 나이 많은 사람 여성 운전자 급발진 맨날 거기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하면서 예. 아니 저기 자동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요. 급발진은 운전자가 비정상이거나 자동차가 비정상이거나. 지금 운전차가 그렇죠, 정상이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되세요? 그럴 타임이 너무 길죠, 긴데요. 길죠. 순간적이면은 뭐한 2, 3초 또는 한 1, 20m 잘못 같으면은 밟았다 순간적으로 수도 치고, 있죠. 근데 저도 안 돼! 안돼할 때, 뭐, 모든 걸다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급발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고. 그래서요, 제가 이분한테 블랙박스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변호사님, 저 블랙박스 여기다 달았어요. 여성분이에요, 그죠? 발이 예쁘시잖아요. 네. 자, 저렇게 하고 이제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저 출발하자 여기 지나가잖아요. 여기. 자, 신호 대기할 때는 이쪽에 있다가, 저 브레이크 페달 나중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 올라오고, 촥! 요거. 이게, 이 영상이 아까 그 차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안 돼! 안 돼! 브레이크 계속 밟는 게 있었더라면. 그죠? 그랬으면, 경험을 아니, 명확하게 증명할 그렇죠. 수 있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나중 얘기고, 브레이크 그렇죠. 등이요. 그게 브레이크 페달이 그래도 한 1cm 이상 밟혀야 등이 들어온대요. 뭐 어떤 네. 분들은 발만 따면 들어온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눌러줘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실험해봤어요. 지난번에 가이 PD 가서 찍어봤지? 우리 PD들한테 가서, 주차장 가서, 자, 브레이크 페달 누르고, 자, 불 들어오는 거 찍어봐라. 그랬더니, 자, 0.5cm, 1cm? 1cm 이상 밟아야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 딱딱해져서 안 밟혔어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밟으려고 했는데 브레이크 딱딱해져서 밑에 벽돌을 딱딱해지는 거예요. 받쳐놓은 것처럼 딱딱해서 안 밟혀졌어요. 이거 브레이크 계속 하는 게 이거 있었으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집에 거의 이제 다 왔어요. 근데 차를 이제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후진기어를 막 바꾸려고 그랬대요. 여기서 후진기어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와! 우하등이 예 여기 이렇게 왜? 이분이 이제 후진기어 누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제 뒤로 빼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왕 소리 나죠. 요 밑으로 빠져갖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와. 저기 사람들도 안 다니잖아요. 안 다니죠. 그죠? 사람들도 안 다니고 이런 경우에 나중에 급발진 밝혀지면 뭐 하겠어요? 그럼요. 내가 죽고 나는데. 그럼요. 그랬을 때이 야, 바텀플러가 예. 뭘 해줄 수 있는지. 해줘야죠. 그럼 아까 예. 저 나무랑 부딪힐 때 이게 시작되는 거네요? 이미 충돌되면서 예, 시작이 되죠. 예. 의식이 없어서 내가 막 몸을 뒤집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러면 저절로 119, 112, 그리고 지인 4명한테 연락이 가서 위치가 20m까지 되니까 빨리 좀 정확하게 지인이 달려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 동네 그 파출소에 또 연락도 하고 119도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1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시 애기 소리 들리는 다시 애기도 있어요. 다시 여기서 나이자 여기 직자 차로예요. 직자 차로 그죠? 직자 차로로 갑니다. 가는데
에어백 터졌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문 좀 열어요. 네. 기아 커넥터? 네. UV용 시스템이. 응. 네. 네. 저희 일단 두 명 동생인데. 네. 네. 지금 이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기아인 경우는 UVO 시스템이고요. 긴급 커넥트 응급 시스템이라고. 현대자동차는 블루링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블루링크라고 하는 예, 응급.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에어백이 안 터지는 상황에서는 응급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에어백은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전복 사고라든지 측면 사고, 사면 사고, 에어백 센서가 동작하지 않는 사고인 경우에는 이 에어백도 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 요청도 안 됩니다. 아, 네. 제가 예전에 그 외국 자동차인데 그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갖고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네. 그리고 운전자가 안타깝게 식물인간 됐어요. 근데 에어백이 안 터진 거야. 일정한 속도 이상이면서 그리고 충격 부위가 모든 데가 다 센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센서 있는 부분인데 이 측면은 거기가 그러니까 사각지대 뭐라 그러나? 맞습니다. 네, 취약지 거기. 네. 그런 데 있더라고요. 방금 전 사고 같은 경우는 측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터진 이유는 이 차가 앞차를 그 후면 추돌을 했기 때문에 이 차 사고에 에어백이 터진 게 아니라 그렇구나. 예. 전문가시네요. 예. 앞에 센서가 닿았기 때문에 그렇네. 에어백이 그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콜이 가능했었던 그럼 거고. 그럼 에어백이 안 터졌으면은 그렇죠. 안 가나요? 안 가죠. 이거는 이건 에어백과 상관없이 그 운동값이 굉장히 심하게 격하게 움직였거나 전복, 회전 어지러우면 예. 터지는 거네요. 어지러우면. 예, 맞습니다. 네. 네. 바톤 플러그입니다. 바톤. 네. 바톤을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났어요. 이걸 가족에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112, 119에 연결해 주고 그걸 꽂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밧줄을 던진다. 로프. 주식회사 로프에 바톤 플러그. 의식을 잃었을 때 껌껌한 밤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죽어갈 때 나의 지인들 112, 119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일 것 같아요. 유일한. 그렇습니다. 예. 가정의 달에 그 차량 운행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 네. 선물로도 좋겠네요.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주인님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바톤 플러그. 네.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네.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